잘못된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요?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을 봤을 때는 잘못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프리카에서 히트를 할 수도 있고 유럽에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세상은 너무 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옳고 그르다 그거는 없다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 부분이 같이 만약에 그 했을 때에 자기 관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제가 이 에어비타를 처음에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안 되는 제품이었었어요. 네. 근데 제가 미국이나 유럽 갔을 때 바이어들 앞에서 제가 설명하면 정말 일어나서 기립박수 받았거든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만한 게 어떻게 공기청정기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어머 너네 어떻게 요만하게 만들 생각을 했냐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네.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한국하고 외국은 틀려요. 중국하고 한국 사람하고는 사고가 똑같아요. 요만한 게 진짜 돼요. 그런 자기만의 그 세계를 만들어 놓는다면 누구나 그 자리에 저 앞에 가서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그렇게 하고 왔어요. 다른 사람들은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누구가 저한테 그 뭐 방해를 하고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그 유통하시는 사장님들이 3년, 4년 후에 저한테 전화해서 아직도 안 망했냐고 농담삼아 전화할 정도로 굉장히 그게 심했었어요, 저는. 근데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. 그냥 농담으로 받아서 그럼요, 제가 왜 망해요? 저 안 망해요. 그리고 저는 에어비타를 세계적인 브랜드 만들 때까지 이거 안 망가뜨릴 거라고 정말 웃으면서 자신 있게 얘기해서 그게 제 마음이었었거든요. 근데 제가 그때 그 제 마음이 그래 어쩌면 망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없겠죠. 저는 그 자체를 아예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. 누워서 잠자기 네. 전에 백보만 한번 읊어보세요. 그러면 네. 정말 이게 내가 그렇게 돼요. 할 수 있다라고. 진짜 우리가 네. 그 보통 사람이 진짜 하루에 100번 되는 인상 거의 없을걸요. 그죠? 이렇게 말 한번 한두 번 해보고 아예 안 되네 하고 100번 정말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한번 해보시라고 좀 권해주고 싶네요. 그거를 한 달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 몇 년을 한번 해보세요. 몇 년을? 10년을 해보면 경지에 네. 분명히 근데 10년 했어요. 오늘 듣고서 근데 안 됐어요. 그럼 얼마나 열받을까? 1년을 더 하는데 10년 1일 진짜 10년 오늘부터 계속 10년인데 하루 100번씩 10년 했는데 10년을 해서 안 될 수는 없어요. 그거 그래요? 그 사람한테 그거는 하늘이 움직이고 땅이 움직이는 거라 그래요.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고 네. 욕심이 하를 부른다. 네. 그래서 자기 그릇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지 인생을 마감을 할 때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거지 욕심 이게 내 게 아닌데 내 거라고 욕심을 부리면 분명히 탈이 네. 나니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. 네네. 그래서 그런 그 아버지의 그 말들에 의해서 제가 아마 그런 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.